안녕하세요. BKA TV입니다. 땅끝 마을 해남. 해남의 우슬체육관에서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종별배드민턴 대학 일반부 대회가 열렸습니다. 작년에는 대회 개회 이틀 만에 코로나19 이슈로 취소되었기에 사실상 2년 만에 돌아온 대회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보람은 훨씬 컸습니다. 긴 국제대회 일정을 마치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두 이번 대회에 참가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팬들은 안세영, 이소희, 신승찬, 공희용 등 대표팀 선수들의 멋진 경기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100%의 삼성생명. 돌아온 대표팀 선수들을 대거 보유한 삼성생명이 스타군단의 이름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안세영과 김가은의 단식, 김혜정과 이유림 복식조로 이어지는 국대 라인업은 삼성생명 여자팀의 단체전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결승전 상대인 화순군청 또한 대표팀 멤버 전주희와 정나은을 앞세워 맞섰으나 삼성생명의 화력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입단 후 단체전 참가 기회가 적었던 안세영은 커리어 첫 단체전 우승이라는 기쁨을 더했습니다. 아, 우승은 항상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우승인데 우리 이번에는 안세영 선수가 빠지지 않고 결승전에 같이 참여해서 퍼펙트하게 이제 3대0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안세영 선수가 입단한 지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단체전을 뛰었거든요. 그 많은 팬분들이 안세영 선수 경기를 많이 보고 싶어 할 텐데 지난번에는 뭐 코로나가 걸려서 못 뛰었고 이번에 올 멤버가 다 같이 기뻐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항상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에 있는 다음 대회도 바로 저희들 올 멤버 다 출전하는데 꼭 동반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실업팀 제가 2년 차인데도 이제 처음 우승했거든요. 그래서 더 뜻깊기도 하고 이제 다 같이 우승할 수 있어서 좀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항상 해외로 많이 나가기도 했고 그래서 국내 대회는 좀 적응도 해야 되는데 많이 못했어서 좀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언니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또 코치님들하고 감독님이 다 자신 있게만 하라고 하셔서 네 뭐 그렇게 크게 긴장 없이 자신 있게 잘 풀어나가서 네 이렇게 우승할 수 있게 이제 팀에 도움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항상 많은 관심과 응원 너무 감사하고 이제 해외하고 국내하고 모두 잘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 일반부에서는 삼성생명 남자팀이 허광희, 강민혁, 김원호 등을 앞세워 결승전에 진출했으나 밀양시청이 삼성생명의 남녀 동반 우승을 가로막았습니다. 삼성생명의 막내 최평강이 밀양시청의 국가대표 김동훈을 꺾는 이변을 보였지만 이후 밀양시청의 손한호, 김사랑, 백권영, 정희석, 최혁빈이 맹활약하며 3대1로 역전 우승을 따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밀양시청은 올해 상반기 열린 5개의 대회에서 우승 2번, 준우승 2번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2022년 상반기 최고의 남자팀이 되었습니다. 지난 대회 이후로 또 우승해서 진짜 좋고 그냥 좋아요. 이제 선수들이 계속 열심히 해줘가지고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이제 플레이 코치 처음 되고 우승을 계속 하고 했는데 이게 좀 제가 뛰어서 또 이번에 우승했고 첫 저한테 이제 지도자라는 우승상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번 시합은 남다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지도자도 뛰니까 그냥 뭔가 좀 더 모범 있게 더 뛰어야 되는 것 같고 이게 저는 이제 지도자니까 그냥 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책임감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이제 항상 시에서 이제 박일호 지장님하고 이제 사업소 분들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감독님도 선수들하고 저를 이제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자 대학부는 눈물바다였습니다. 결승에서 인천대를 상대한 조선대가 단식 3경기를 모두 이기며 3대2로 승리했는데요. 무려 38년 만에 이 대회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단식에서 배주영이 고은아를 이기는 순간
김동현 조선대 감독이 코트 위로 달려와 배주영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동현 감독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과 물심양면 지원해주는 학부모들과 후원사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선수들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정말 학교나 이런 데서 지원 자체가 좀 부족한 환경에서 이렇게 선수들 똘똘 뭉쳐가지고 우승을 해줬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분 좋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 선수들 도와준 후원들이 많습니다. 광주 광역시의 그 과학연구원이라고 거기 있는 원장님으로 해서 그다음에 저희 후원 업체인 또 화강 문화재단에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 많이 후원해주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니닝. 저희가 좀 없어서 니닝에서 스폰을 받았는데요. 니닝 과장님을 뵈서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도 전하고 싶습니다. 뭐, 항상 목표는 우승이죠. 하지만 선수들의 그 컨디션 조절을 해서 성적보다는 좀 선수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선수들의 더 자신감을 가져서 뭐 제3회는 전국체전에 도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저를 믿고 따라준 우리 선수들, 그 위에서 묵묵히 도와주신 저희 부모님들, 그리고 저희 학교 사정이 정말 힘든데도 뒤에서 도와주신 우리 후원 및 연구원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해주고 싶습니다. 남자대학부에서는 전통 명문대 신흥 강호의 결승전이 벌어졌는데요. 전통의 강자 원광대의가 한림대에게 3-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한림대 박상용이 원광대의의 박현승을 잡고 좋은 출발을 했으나 에이스 최지훈을 시작으로 3경기를 내리 승리한 원광대가 우승하며 회장기정 국종별대회 통산 19호 우승이라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네, 이번 이제 올해 들어 저희가 3연패 하게 됐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고 선수들 날 더운데도 열심히 해줘가지고 오늘의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대회 당진대회 포함해서 정체전도 있는데요. 그 대회까지 올해 잘해서 정관 나갈 수 있게끔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옆에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많이 서포터즈도 잘 해주시고 옆에서 많이 저희 지도해주시는 감독님 여러 이제 학교 관계자분들이 많이 옆에서 같이 이런 합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오늘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한테 항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전에서도 가장 돋보인 건 삼성생명? 일반부 다섯 종목에서 남자 단식을 제외한 네 종목을 싹쓸이했는데요. 삼성생명 김원호와 이유림이 함께 혼복에서 우승했고 각각 남자 복식과 여자 복식도 우승하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여자 단식에서는 역시 안스타. 안세영이 팀 동료 김가은을 꺾고 우승했고 남자 단식은 밀양시청 선수들끼리 맞붙어 강혁석이 김동훈에게 승리했습니다. 대학부에서는 한국체대가 단체전에 아쉬움을 달래며 체면을 세웠는데요. 남자대학부 단체전 3위, 여자대학부 단체전 8강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표를 받았던 한국체대는 여자단식에서 정민, 남자복식에서 김준혁, 나광민, 혼합복식에서 나광민, 이다윤이 우승했습니다. 또한 여자복식에서 장민윤, 이다윤, 혼합복식에서 김준혁, 장민윤이 준우승하며 개인전 세 종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상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종결배드민턴 대학 일반부 대회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소식을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